또 내일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으로 좀 내일자 시초가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DY파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 장비 부품 중에 하나인 유압 실린더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현대 건설계 히타치 등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제품의 굴삭기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전방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세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중국 굴삭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동사에게는 굴삭기 수요 증가 여부에 따른 실적에 굉장히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뭔가 이제 중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좀 높긴 하겠지만, 올해의 경우는 여러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인프라 확대로 인한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의회의 경우는 이제 전역에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총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을 한다라는 인프라 예산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 기조에 힘을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미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다각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건설기계 업체의 수출 확대로 인해서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고객사인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가 이 투자라든지 판매 채널 확대를 좀 예상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매출 증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완만하게 또 추세를 타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속보 좀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1선에서 굳건하게 좀 지켜내면서 오히려 방향 자체는 우상향 흐름,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만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매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가 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세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DY파워의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1,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Y파워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었고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도 우리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건축, 건설 쪽에 좀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한솔 홈데코 좀 분석해 주시죠. 네, 한솔홈데코라고 하면 지금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조금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3월 9일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폭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었고, 덕분에 건설주들이 먼저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과 같은 도급순위 기준 1, 2위 기업들이 움직였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 가격은 소폭 안정화시킨다 하더라도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소폭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건축 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마루라든지 기타 인테리어, 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목재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는 물론이고 사회 간접 자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동사의 실적은 분명 나아질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사회 간접 자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 차원에서도 분양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된다면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기준은 충분히 넘어서게 될 거라고 봐요. 주가 또한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점이었던 1월 28일이었죠. 1,430원이었는데 이때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3월부터 조금씩 살아났고 오늘이었죠. 장중 7%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건축 자재 관련된 건설 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솔음테크도 여기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도 괜찮아요. 내일 아침도 괜찮고 내일 시초도 괜찮고 장중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목표 가격은 2070원입니다.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은 그래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목표 가격은 207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 가격 혹시나 뜻하지 않은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16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지금 한솔 홈데코와 또 DY퍼에 대한 일제 시작과 공략 종목으로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또 사조씨 푸드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보안 솔루션 그런 관련 기업이죠. 이렌시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또 유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